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서울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수락한 건데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. 험지 출마를 공언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강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당초 박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해당 지역구가 경선 지역구로 결정되자 경쟁 후보를 지지하며 경선을 포기했습니다. 박 전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희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수도권 탈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 험지 출마해서 수도권에서 한석이라도 탈환하는 게 내 임무 아니겠어요. 그 명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오케이 했어요. 이로써 박 전 장관은 강서울 현역으로 단수 공천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고 강조하며 박 전 장관의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참패했습니다. 인원의 재배치 같은 것은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이 잘 반영되지 않고 본인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것이죠. 박 전 장관의 결단으로 국민의힘은 한강벨트라인 공천을 확정 짓고 수도권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. 당내에선 박 전 장관의 험지 출마로 공천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상쇄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.